네, 반갑습니다. TET2급 같이 공부하게 될 최창우 외계사라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이니까 TET2급 OT 살짝 하고 그 다음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AT 시험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 그쵸? AT 시험이 회계 원리만 시험 보는 가장 쉬운 FAT급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재무회계에다가 부가가치세까지 추가되는 FAT급 있죠? 여기까지는 듣고 와야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저랑 하시는 게 TET급이죠. TET급은 재무회계랑 부가가치세는 FAT급하고 동일합니다. 물론 뭐 내용은 더 어려워져요. 근데 새롭게 뭐가 추가되냐 하면 소득세가 추가돼.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쪽이 추가되거든요. 요게 새롭게 추가되고 전체 배점으로 소득세 쪽이 뭐 100점 만점에 객관식 포함하면 한 30% 정도 차지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듣고 오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뭐 차변대변 모르시는 분들이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도전 프로그램을 나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 못 따라와요. 아셨죠? 그러니까 듣고 오시고 그러니까 꼭 뭐 저한테 FAT급 안 들으셔도 상관없으니까 다른 학원에서 들으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그 전산회계 시험 있죠? 전산회계 2급은 조금 어렵고 전산회계 1급 정도 들으신 분들은 요거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프로그램은 다르지만 입력하는 건 똑같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전산회계 1급 또는 FAT급을 저한테 수업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일단 오셔야지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건 미리 말씀드리고 그리고 TET급이 우리 객관식 이론이 30% 30점 몇 점이 되고 실기 쪽이 70점 몇 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객관식 이론은 재무회계 5개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2개 FAT1급은 이게 7개 3개 이렇게 나오는데 5개 2개 그리고 소득세가 이제 새롭게 나와 소득세가 3개가 새롭게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소득세 쪽은 크게 이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쪽에서 2개가 나오고 지금 뭐 우리 공부 안 했으니까 아직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셔도 한번 들어보세요. 2개 정도 나오고 그럼 이 2개는 근데 이거 있잖아요. 실기에도 원천징수랑 연말정산이 있으니까 제가 실기를 설명드리면 같이 정리가 되는 건데 이 소득세 중에 한 개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종합소득세라고 해서 굉장히 구석진 파트에서 나오거든요. 한 개 정도가. 근데 요 한 개 정도를, 요 한 개를 풀기 위해서 제가 그 교재를 이제 내용을 더 실으면 교재가 한 50페이지 늘어나. 그리고 요 한 개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강의 수도 한 20시간 늘어나. 요 한 개 맞추기 위해서.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우리 100점 맞는 시험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렇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릴 테니까 요 한 개 소득세 이론에서 나오는 요 한 개를 너무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거 왜 내겠어요? 출제자가? 틀리라고 내는 거겠죠. 출제자 야심작 아닙니까? 아셨죠? 그래서 요 한 개 때문에 너무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뭐 더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니까 제가 요 한 개는 과감하게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틀려도 되니까 상관없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실기 쪽으로 가시면 주로 일반 지원표 입력이 거래자료 입력이에요. 일반 지원표 입력이 나오고 그 다음 이제 부가가치세가 나오고 그리고 결산이 나오고 그리고 새롭게 원천징수랑 연말정산이 이렇게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크게 이제 네 파트로 정리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실기 쪽은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고 그리고 이 수업은 이미 뭐 저한테 FAT1급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책들은 이론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실기 하잖아.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수업이 이론과 실기가 번갈아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좌자산 이론하고 나서 바로 실기하고 그리고 재고자산 이론하고 나서 바로 실기하고 이렇게 진행될 거야. 아셨죠? 그래서 이론 실기 이렇게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분들이 자꾸 이 책에 기출문제가 안 들어가 있다고 하시는데 안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책에 실려있는 실기를 그리고 객관식이 전부 다 기출문제입니다. 제가 거의 최근 20회차 정도 다 분석을 해서 챕터마다 객관식하고 실기에다가 기출문제를 다 심었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기출문제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니까 책 충분히 책에 있는 문제 풀고 나서 최근에 한 3, 4회분은 제가 기출문제를 못 실었으니까 그 3, 4회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항공의 홈페이지 가면. 그렇죠? 그거 다운받아서 풀어보시면 돼. 아시겠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네, 이렇게 하시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OT는 이 정도로 잔소리 끝내고 지울게요. 이거 다 지우고 바로 20페이지로 가서 우리 TET 첫째 시간이니까 부담 없이 TET 회계 기본 이론을 살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로 가세요. 회계 기본이라고 돼 있죠. TET급 회계 기본.
아셨죠? 자, 1번에 회사와 회계에서 양가를본 아시겠죠? 기업은 그게 개인사업자랑 법인사업자로 구분되고, 우리 TAT급은 당연히 법인사업자가 나오고, 중요한 게 양가리 2번이 중요하거든요. 업종에 따른 분류라고 했을 때. 크게 제가 기업을 재화를 파는 상기업과 제조기업, 그리고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으로 구분했는데, 일단 서비스업은 무시할게요. 무시하고, 우리 FAT 1급까지는 뭐가 튀어나오냐 하면, FAT 1급에서는 상기업이 나왔어요. 상기업. 그러니까 물건을 사다가 파는 회사.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전표 끊었죠. 물건 사오면 상품이라 불렀고, 상품을 매입을 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팔면 뭐라고 불렀어요? 상품 매출했다라고 했잖아. 그렇죠? 상품 매출했다. 이렇게 했는데, TAT급은 이제 뭐가 티가 나오느냐 하면, TAT급은 상기업이 나오지 않고 물건을 만들어 파는 제조업이 나옵니다. 제조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초코파이, 오리온 초코파이. 편의점에서는 사다가 파니까 초코파이 사오면 상품, 전표 끊을 때 상품이라고 끊고, 초코파이 팔면 상품 매출이라고 끊었잖아. 그렇죠? 전표를 그렇게 끊었죠. 근데 TAT급은 제조업이니까 동네 빵집 생각하세요. 동네 빵집도 제조회사잖아. 빵을 만들어 팔잖아. 빵을 만들어 파는 회사가 나와요. 그래서 용어가 다른 게, 빵에 원재료 있죠. 원료. 원료를 부를 때 원재료라고 불러요. 원재료 매입해서 그냥 팔지 않고 제조하겠죠. 그죠? 제조해서 만들어진 빵을 부를 때 뭐라 부르냐 하면, 내가 물건을 만들어 파는 것은 제품이라 불러요. 그래서 제품 매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 만들어진 빵을 부를 때 제품이라 불러요. 제품, 상품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표를 끊을 때 사올 때 원재료, 그리고 내가 팔면 상품 매출이 아니라 제품 매출이라고 불러야 돼요. 아시겠죠? 다른 거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고,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TAT급은 제조회사가 나온다고. 물론 이게 나오긴 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상품 산 건지 원재료 산 건지 잘 보셔야 되고, 실기에서 상품 매출한 건지 제품 매출한 건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섞여 나오니까. 아시죠? 근데 물론 기본은 제조회사가 나와요. 근데 간혹 가다가 상품도 같이 팔기도 한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요건지 요건지 잘 파악하셔야 되고. 자, 2번으로 가서 기업의 이해관계자랑 회계 의의를 보도록 할게요. 제목 안 적어도 되죠? 회계란 게 무엇입니까? 라고 적혀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 FAT 1급을 하셨거나 아니면 전산회계 듣고 오신 분들은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결국에 회계란 것은 하루하루 거래 있죠. 이 거래란 게 증빙이죠.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같은 것을 장부에 기록하는 거죠. 장부에 기록을 해서 1년 동안 장부 기록한 걸 가지고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무제표. 근데 우리가 처음에 분개할 때, 전표 입력할 때 두 가지가 있죠. 메뉴가 일반 전표 입력이란 게 있고, 일반 전표 입력이란 게 있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란 게 있잖아요. 이 두 개를 구분해서 입력했죠.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 메뉴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뭐는 일반 전표 입력하고 뭐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했어요? 물론 처음에서는 일반 전표 입력하세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세요라고 줬지만, 그렇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뭐 쉽게 세금 계산서는 여기 이렇게 배우셨잖아. 그렇죠?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우리가 부가가치세 배우셨죠? 부가가치세 처음 듣는데 이러면 안 돼요. 아셨죠? 일반 전표, 메인 배출 전표전은 처음 듣는데 이러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 VAT 신고 대상 아닌 것들은 일반 전표 입력하고, 부가가치세, VAT 신고 대상인 것들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잖아. 그래서 얘도 전표 입력, 얘도 전표 입력인데, 메인 매출 전표는 하나의 기능이 더 있죠. 여기에 들어간 데이터들은 모아져서 우리 3개월마다,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개월마다 한 번씩 부가가치세 신고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래서 우리 법인 사업자라면 3개월마다 한 번씩 매출세액이 얼마고, 매출세액이 얼마고, 매입세액이 얼마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걸 우리가 납부세액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납부세액이 얼마입니다라고 해서 신고하는 거잖아. 그렇죠? 신고하는 거고. 그리고 전표 입력된 데이터들은 모아져서 우리가 결산을 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해결한 것은 결국에 이 재무제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이해관계자, 우리 회사의 경영자, 우리 회사 주주, 우리 회사 채권자 있잖아. 그렇죠? 우리 회사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한테 뭐 하는 겁니까? 보고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회계 의의란 거야. 책에 써 있는 내용이야. 아시겠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살짝 추가로 하나 더 하면, 우리가 출발이
바로 거래를 가지고 전피 입력한 게 아니라 올해가 첫 해가 아니라면 뭐에서 출발했어요? 올해가 첫 해가 아니라면 출발이 이거잖아. 작년 재무제표가 있었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정기분 재무제표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작년 거 정기분 재무제표에서 출발했죠. 그래서 FAT 1급까지는 이게 첫 번째 정기분 재무상태표가 있었고 작년 거 재무상태표 그리고 정기분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었고 손익계산서 그리고 재무제표는 아니지만 주요 보고서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까지가 상기업에서 나온 거고 하나 더 있어요. 제조회사는 제조원가명세서라는 게 있어. 제조원가명세서. 이게 하나 새롭게 추가돼. 재무제표는 아니지만 주요 보고서로서 제조원가명세서가 뭐 하는 건 이거 있죠. 이거 제품 하나 만들 때 들어간 원가 있잖아. 제품 한 개 원가. 이 원가를 보여주는 서식이 뭐냐? 제조원가명세서라는 서식이에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제조원가명세서. 여하튼간에 이렇게 있다. 일단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 실기에서는 FAT 1급에서는 이게 문제 1번이잖아. 수정하라고. 그렇죠? 근데 TAT 2급에서는 안 나와요. 정기분 재무제표는 너무 쉬워서 안 나오고 뭐가 바로 튀어나오느냐 하면 문제 1번이 실기. 실기에서 문제 1번이 이거야. 주로 일반 점표에 입력하세요라고 하는 게 문제 1번이야. 그리고 문제 2번이 메인 매출 점표 포함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만들어 보라고 하는 게 문제 2번입니다.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풀어보시면 아실 거야. 아시죠? 그리고 문제 3번이 결산입니다. 문제 3번이 결산. 문제 3번이 결산이고 문제 4번이 이제 원천징수랑 연말정산 쪽이고. 아시겠죠? 그렇게 출제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회계란 게 이런 거다. 재무제표 붕괴를 해서 장부를 기록해서 재무제표가 나오면 이걸 우리 회사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주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했죠? 자, 넘기세요. 그 내용이고. 자, 그 다음 3번 들어갈게요. 재무회계랑 원가회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해하셨죠? 여쭤도 되죠? 혹시 필기 필요하시면 혹시라도 제 수업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필기할 시간을 따로 드리기보다는 이제 한쪽에 이렇게 비켜놔 있을 테니까 필기 필요하시면 화면 스톱에서 필기하시면 돼요. 따로 필기하세요라고 하지 않더라도 아시겠죠? 자, 필기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스톱에서 필기하시고 지우겠습니다. 자, 3번 들어가세요. 재무회계랑 원가회계. 재무회계란 것은 주로 이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재무제표를 만드는 회계란 뜻이고 추가로 보실 게 뭐냐면 동그라미 이번에 원가회계 보세요. 원가회계. 원가회계. 요거 있잖아요. 요거 새롭게 추가되는 게 제조기업은 새롭게 요게 공장이 되겠죠. 실제 제품 만드는 데가. 그렇죠? 그래서 요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게 뭐냐? 요게 새롭게 추가되는 게 원가회계라는 게 추가돼요. 그러니까 제품 한 개당 들어간 원가가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는 거. 이게 원가회계라 불러. 아셨죠? 좀 이따가 제가 기본적인 내용 좀 설명드릴게요. 설명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제2절로 갑니다. 제2절. 제2절로 가서 제조기업 기본 이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기업 기본 이론. 요치도 되죠? 요치고 제2절로 가서 제조기업 기본 이론. 요걸 좀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전표를 입력할 때 일단 이거 제 공장에서 발생한 비용인지 사무실에서 발생한 비용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참고로 TAT급에서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제가 설명드릴 게 쭉 넘겨보세요. 쭉 넘겨서 25페이지인가요? 25페이지 가시면 가보세요. 25페이지. 5번하고 6번이 있죠. 요게 중요한 거야. 5번 제조원가랑 비제조원가, 6번 전산 프로그램 입력할 때 주의사항이라고 있잖아요. 요거 중요한데, 요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요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요걸 이해하려면 제조기업의 기본 이론을 좀 알아야 돼.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는데 요 원가 얘기했죠. 요게 시험에 객관식이나 실기에서 직접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요걸 좀 내용을 알아야지만 입력할 때 내가 왜 500번대로 입력하고 왜 800번대로 입력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 이해할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기본 이론을 좀 할게요. 제조기업 기본 이론. 자, 일단 22페이지로 갑니다. 다시 22페이지. 제2절 제조기업 기본 이론. 1번에 보시면 제조기업과 상기업 차이는 요거예요. 요거. 상기업은 단순하게 상품을 매입해서 상품을 팔기만 하고 제조기업은 하나 더 추가되죠. 그렇죠? 원재료 사와서 그냥 파는 게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제조를 한다. 이때 만들어진 물건을 제품이라 부르고 이 한 개, 제품 한 개에 들어간 원가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게 원가액이고 그걸 보여주는 서식이
제조원가 명세서란 거거든요. 그럼 간단하게 일단 원가, 우리 원가, 제품의 원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동네 빵집 생각하시고, 쉽게 동네 빵집. 그러면 빵의 원가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빵에 들어가는 밀가루 있겠죠. 쉽게 밀가루. 밀가루를 부를 때 좀 이따 보시겠지만 원재료라 불러요. 원재료, 원재료. 밀가루, 밀가루. 가정을 할게요. 빵 한 개당 1,000원 들어간다고 하냐, 그게 아시죠? 그럼 1,000원 이게 일단 들어갈 테고. 근데 보통 우리가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재료비만 생각하시는데 더 있죠? 빵 구우시는 분 있잖아. 주방장이라 부르나요? 빵 구우시는 분 월급 줘야지. 그쵸? 그래서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정을 할게요. 임금이라 불러, 임금. 임금, 임금. 그 사람 이제 얼마를 주기로 했느냐? 빵 한 개 구울 때마다 200원 주기로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아셨죠? 그 200원 요것도 원가에 들어가. 빵 만드는 사람의 인건비. 그것도 원가예요. 그리고 또 있어. 빵 구울 때 전기요금 먹겠죠? 수도요금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타 빵 하나 구울 때마다 가정으로 전기요금이 100원 발생해요. 이것도 원가겠지. 그죠? 그러면 빵 하나의 원가는 재료비랑 임금하고 기타 포함해서 얼마라는 얘기야? 가정 쉽게. 1300원이 빵의 원가라는 얘기야. 이게 제품의 원가가 계산되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그게 아 재료비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인건비도 있고 기타 경비도 있구나. 이게 다 빵의 원가, 제품의 원가로 구성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좀 이따가 바로 이어서 할 테니까. 자, 그리고 2번으로 갑니다. 제조기업의 손익계산서 볼게요. 자, 박스 보시면 제가 상기업이랑 제조기업 비교해드렸잖아. 그렇죠? 2번 제조기업의 손익계산서. 자, 상기업부터 보세요. 상기업 안 쓸게요. 우리 이미 FH1급에서 하신 거니까. 맨 꼭대기에 상품 매출 들어가고, 그렇죠? 그 다음 로마자 2번 상품 매출원가 제가 400이라고 써준 거 개수로 할게요. 400개 팔렸다라고 했고, 이 상품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게 1번인 기초 상품 재고액 연계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 다음 2번 단기 상품 매입액이니까 상품을 사오는 거니까 단기에 상품을 매입했다고 이해하는 거, 매입한 거죠, 그죠? 사오는 거, 800이라고 써놨죠. 예를 들어 800개라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3번에 보시면 기말 상품 재고액이 팔고 남은 거죠. 그죠? 400개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니까 800개 샀는데 400개 남아있으니까 나머지 400개는 팔려나간 상품이 되는 거지, 그죠? 그렇게, 이렇게 계산했죠? 처음 보는 거 아니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제조기업 손익계산서 볼게요. 일단 제조기업은 팔면 상품 매출이 아니라 제품 매출이라고 불렀잖아. 그렇죠? 그래서 맨 꼭대기에 내가 판매한 제품의 판매가를 제품 매출이라고 불러요. 제품 매출. 그리고 제품 매출 원가라. 상품 매출 원가가 아니라 제품 판 거니까 2번도 제품 매출 원가라고 불러. 제품 매출 원가. 빵. 팔려나간 빵의 원가. 자, 요게 구성이 1번이 뭡니까? 상기업은 기초 상품 재고액이지만 제조기업은 제품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1번 기초 제품 제조기라는 게 있어요. 팔고 남은 빵, 어제 팔고 남은 빵 0이라고 돼 있죠? 가정으로. 자, 그리고 2번의 이름이 다르죠, 그렇죠? 상기업은 사오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단기 상품 매입액이라는 용어를 쓴 거야. 사오는 거니까. 근데 제조업은 뭐라고 돼 있어요? 제조업은 사서 파는 게 아니잖아. 만들어 팔잖아, 그렇죠? 그래서 만든 빵의 원가를 부를 때 단기 제품 매입액이 아닙니다. 제조원가라고 불러. 단기 제품 제조원가. 올 한 해 만든 빵의 원가. 가정을 할게요. 그냥 800개 만들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800개 이렇게 써볼게요. 아셨죠? 응. 그래서 제품은 내가 만드는 거지 사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단기 제품 매입액이라고 쓰면 무식한 사람 되는 거야. 아시죠? 그래서 만드는 거니까 단기 제품 제조원가라 불러요. 그러니까 800개 만들었어. 근데 팔고 남은 빵이 있겠죠. 그래서 요게 3번이 기말 제품 재고액이란 거예요. 기말 제품 재고액. 800개 빵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 가정으로 400개 남아 있습니다. 그럼 몇 개 팔린 거야? 나머지 400개가 팔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매출원가는 400개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조기업, 상기업이랑 차이점 아시겠죠? 용어가 다른 거. 아셨죠? 자, 그리고 여기서 뭘 추가로 볼 거냐 하면, 그럼 요거 있잖아요. 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게요.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들 때 빵집이라면 주방에서 빵을 만들겠죠. 빵을 만들 때 요 만들어진 빵의 원가 800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릴 텐데, 그게 3번입니다. 3번 보세요. 제조원가 흐름이란 게 있죠. 요게 3번이야. 제조원가 흐름. 그리고 넘겨보시면 T자가 막 나와 있거든요. 그 T자 보세요. T자. 다시 말씀드리면
원가 회계 자체가 객관식에 나오거나 실익에 나오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아닌데, 말씀드렸잖아, 뒤에. 500번대랑 그 800번대 전산 프로그램 입력할 때 이걸 갈라야 돼. 공장이랑 사무실을 갈라야 돼. 그것 때문에 지금 설명드리는 거니까 한번 부담 없이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일단, 우리 빵 만들 때, 첫 번째 일단 밀가루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제가 T자를 써볼게요. T자, T자. 맨 첫 번째 T자인데 이게 뭐냐? 원재료라 불러요. 밀가루 쉽게 빵 만들 때 밀가루 필요하겠죠. 밀가루가 있어요. 밀가루. 그리고 중간에 뭘 하나 더 써야 되거든요. 뭘 하나 써야 되고. 그리고 자 만들어진 빵을 뭐라 불렀어요? 제품이라 불렀죠. 제품. 이게 빵이야. 빵. 만들어진 빵. 자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고. 근데 중간에 하나 더 있어. 중간에 뭐가 있냐 하면 밀가루 반죽 있죠. 빵 밀가루 반죽한 상태 있잖아. 그 완성된 건또 아니고 밀가루도 아니죠. 그렇죠? 중간에 미완성된 제품을 부를 때 제공품이라 불러. 제공품. 밀가루 반죽 생각하세요. 쉽게. 밀가루 반죽. 여기 하나 더 있어. 아입니다. 제공. 공정에 있는 물건이라는 뜻이야. 아직 미완성되었다. 아셨죠? 그럼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자 밀가루 1,000원어치 사서 이번에 밀가루 1,000원어치 썼어요. 이거 뭐라 불렀어요? 재료비라 불렀잖아, 그죠?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밀가루 아직 쓰기 전에는 부를 때 원재료라고 부르고 쏟아부었어. 사용되죠? 그럼 뭐라 부르느냐? 원재료 B자가 붙어요. B 이렇게 불러. B자 붙으면 사용된 거지, 비용이지. 우리 있잖아, 소모품도 사면 소모품이라고 했다가 사용하면 소모품 B라고 부르죠. 마찬가지야. 밀가루 포대 그대로 사온 거 있잖아. 그럼 밀가루 아직 사용하기 전이고 밀가루 포대 뜯어가지고 밀가루 쏟아붓죠. 그럼 원재료 B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가정으로 1,000원이라 그럴게요. 1,000원. 자, 1,000원. 이거 1,000원 그대로 쓴 거야. 그렇죠? 그리고 또 있다고 했죠.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그 빵 만들 때 원가 뭐가 있다고 했어요? 주방장 아저씨 저 월급 있다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이 주방장 아저씨 월급도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월급이 주방장 아저씨 월급이 가정으로 200이라고 가정할게요. 200. 자, 이것도 200도 원가죠. 그렇죠? 자, 이 200을 부를 때 뭐라 부르냐면 직접 노무비라 부릅니다. 노무비. 200. 인건비. 직접 노무비라 불러요. 자, 그리고 또 있다고 했죠. 밀가루 구울 때 전기요금 먹는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기타, 이를 전기요금이라 할게요. 자, 전기요금 먹었어요. 전기요금, 이게 얼마냐? 가정으로 체계랑 맞춰야 되니까 100이라고 가정할게요. 이걸 부를 때 뭐라 부르냐 하면 재료비도 아니고 인건비도 아니고 기타 경비 있죠. 제품 만들 때 들어가는 기타 등등 이를 부를 때 제조 간접비라 불러요. 제조 간접비. 용어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셨죠? 용어 중요한. 아, 저렇게 흘러가는구나.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또는 제조 경비라 불러. 제조 경비. 100이라고 가정할게요. 그죠? 그러면 그냥 하루라고 치고 오늘 하루 빵 만들 때 들어간 돈이 재료비 1,000원, 인건비 200원, 기타 100원에서 1,300원 들어갔죠. 그죠? 그럼 1,300원이 들어갔고 요게 빵이 다 되었다면 요게 1,300원이 그대로 빵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지. 빵 밀가루 반죽이었다가 구워지면 빵이 될 거 아니야. 완성된 빵. 그죠? 자, 이렇게 흘러가는데. 자, 추가로 이게 하나, 이건 이해하시겠죠? 원재료 밀가루에서 반죽 제공품, 그리고 빵 제품, 이렇게 흘러가는 거나. 그죠? 자, 여기 추가로 하나 더 할게요. 우리 원재료란 것은 재고죠, 재고. 재고란 것은 항상 어제 쓰고 나면 기초 재고가 있고, 오늘 쓰고 나면 기말 재고가 있죠. 그죠? 원재료 다시 봐요. 원재료, 밀가루. 기초 재고가 있었어. 그러니까, 요걸 오늘 다 사온 게 아니라 그냥 쉽게 어제 쓰고 남은 밀가루가 400이 있었다고 가정했어요. 제가 400. 됐죠?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추가로 더 사온 게 얼마냐? 600을 더 사왔어요. 그래서 1000이 된 거야. 이해하시겠죠? 재고란 것은 항상 기초가 있고 기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1000을 사용을 다 한 게 아니라 장사 끝나고 보니까 기말에 밀가루가 쓰고 남아있더래. 얼마가 남아있다고 되어 있어요? 300이 남아있더래. 되셨나요? 그러면 1000 중에 300은 사용 안 한 거죠. 사용 안 했으니까 사용된 밀가루 얼마라는 얘기죠? 1000이 아니라 700이라는 얘기죠. 그죠? 700이 사용된 밀가루라는 얘기죠.
숫자 바뀌는 거 아시겠죠? 그래, 재료비도 700이라는 얘기죠. 그쵸? 됐죠? 자, 그 다음, 인건비라 가요. 재고가 있겠어요, 사람이란 게? 사람이 무슨 재고가 있어. 그죠? 물론 간혹 가다 재고 같은 사람이 있긴 있지만, 사람은 재고란 게 없잖아. 그죠? 그 다음, 전기요금이 재고가 있겠습니까? 재고란 게? 전기요금은 내가 스위치 내리면 발생 안 하잖아. 스위치 켜면 발생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전기란 것도 재고가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제공품으로 가봐요, 제공품. 제공품도 재고거든요. 밀가루 반죽. 항상 재고란 것은 기초 제공품이 있고 기말 제공품이 있다는 얘기야. 됐죠? 그럼 생각해봐요. 밀가루 반죽도 어제 밀가루 반죽 쓰고 남은 게 있었겠죠. 어제 빵을 다 만들었을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 그렇죠? 근데 제가 가정으로 이거 쉽게 하기 위해서 밀가루 반죽 기초의 0이라고 가정했죠. 그렇죠? 가정했고 그 다음 하나, 둘, 셋, 얼마야? 이제 천이죠, 천. 천 들어갔는데 기말에 장사 끝나고 보니까 다 빵이 된 게 아니야. 다 빵이 된 게 아니라 기말에 얼마가 남아있대? 밀가루 반죽이 200이 남아있더래. 되셨나요? 그러면 완성된 빵은 얼마란 얘기야? 1000 중에 200 남아있으니까 800만 완성되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800개라고 쓸게요. 800개. 아직 밀가루 반죽으로 되어 있는 건 200개고 완성된 건 800개.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다 구워지면 빵이 될 거 아니야. 다 구워진 게 800개고 밀가루 반죽 형태로 남아있는 게 200개라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자 됐죠? 자, 이제 빵이 되었어요. 그럼 빵은 총 몇 개가 완성된 거야? 오늘 800개가 완성된 거죠. 그렇죠? 800개. 자, 빵으로 가봐요. 빵도 제품도 재고죠. 항상 재고란 것은 기초 재고, 기초가 있고 기말이 있죠. 그렇죠? 어제 팔고 남은 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빵도 기초 재고 제가 가정을 했죠. 0개라고 가정했어요. 오늘 이제 요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잘라 볼게요. 요게 잘라 보면 여기까지가 뭐예요? 주방이 되겠죠. 주방. 빵 만드는 주방. 크게 보시면 공장이 되겠죠. 공장. 그렇죠? 그리고 빵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을 때 요게 뭐겠어요? 매장이 되겠죠. 빵 파는 매장. 빵 올려놓잖아, 800개. 그죠? 자, 800개. 근데, 빵을 다 팔았으면 딱 좋겠는데, 다 판 게 아니라, 기말에 역시 남아있더래. 빵 오늘 장사 끝나고 보니까, 절반이 남아있더래, 400개가. 이해하시겠죠? 그럼 팔려나간 빵은 얼마란 얘기예요? 판매된 건? 400개만 팔려나간 거죠, 그죠? 요게 뭐냐? 요게, 팔려나간 빵의 원가, 제품 매출 원가가 되겠죠, 그죠? 제품 매출 원가. 플로 아시겠죠? 흘러가는 룰은. 자,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요 800개. 구워진, 오늘 하루 만들어진 빵, 요걸 부를 때 뭐라 부르느냐? 단기. 빨간색으로 써야 되겠네. 요걸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부릅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자, 800개. 요거, 이쪽에 와서. 요거나. 아시겠죠? 아, 800개가 저렇게 계산돼서 나온 거구나. 아시겠죠? 요게 기초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품이잖아. 요거잖아, 요거. 기초 제품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품 제고에. 요거잖아. 그죠? 요거 손익 계산서에 나오는 요거죠. 그죠?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흘러가고. 자, 여기까지 했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요 제품은 기초 제품 재고액,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품 재고액은 손익계산서에 보이죠? 아까 손익계산서에 나타났잖아, 그쵸? 보이는데 요거 있잖아요. 원재료부터 여기까지 있죠? 800개가 완성된 여기까지, 요거. 요거는 손익계산서에 안 보이잖아, 안 나타나잖아, 그쵸? 그래서 요거 있잖아요. 요 800개가 완성된 과정을 여기까지, 원재료부터 여기까지. 딱 800개가 만들어진 것까지 보여주는 서식이 뭐냐? 이게 제조 원가 명세서란 서식이야. 제조 원가 명세서. 자, 보세요. 책 가세요. 4번에 보시면 제조 원가 명세서 있죠. 그러니까 상기업은 사서 파는 거니까 요 과정이 없잖아. 공장이란 게 없잖아. 근데 제조회사는 만들어 파는 거니까 이게 하나 추가된 거야.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여주는 서식이 제조원가 명세서 밑에 보세요. 자, 봅니다. 흐름을 알면 돼요. 아셨죠? 자, 제조원가 명세서. 자, 어떻게 만드는 거냐? 맨 1번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직접 재료비라고 돼 있죠. 이거 700.
재료비라고 부르기도 하고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직접 재료비라고 부르기도 해요. 701번. 뭐 따라가 보세요. 그 다음 2번이 뭐예요? 직접 노무비. 이거. 그 다음 3번이 뭐예요? 제조간접비. 됐죠? 그리고 4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 2, 3번 더한 걸 부를 때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이거 있잖아요, 이거. 요 세 개를 합쳐서 뭐라 부르냐 하면 요 세 개를 합쳐서 단기 총 제조 비용 또는 단기 총 제조 원가라 불러요. 얘랑 다른 거야. 단기 총 제조 비용은 오늘 하루 동안 밀가루, 아, 저 빵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돈 얘기하는 거고 총 1,000원 들어갔죠. 그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그 중에서 완성된 걸 얘기하는 거야. 다른 거 아시겠죠? 1000이지만 200 미완성이니까 800개 완성됐잖아. 아셨죠? 그러니까 단기 총 제조 비용하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다른 거야. 이해하시겠죠? 4번. 자, 그리고 1번 다시 봐요. 요 재료비 700에 대한 상세 내역 다시 봐요. 1번 재료비 700. 요거 어떻게 나온 겁니까? 기초 원재료 400에서 기말 원재료 600을 더하고 기말 원재료 300을 빼서 700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맞죠? 700 나왔어요. 됐죠? 자, 그리고 4번 다시 가요. 4번. 단기 총 제조비용. 자, 기초 제품 5번이 뭐예요? 기초 제공품 재고액이죠. 없죠? 6번이 뭐예요? 기말 제공품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에서 200을 뺀 게 뭐예요? 7번이죠. 그렇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겠지. 800. 800이 이렇게 화살표 연계된 거 보이시죠? 손익계산서로 가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 800이 적히는 거예요. 볼 줄 아시겠죠? 아, 저렇게 흘러가는구나. 오케이? 응.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가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이걸 떠든 이유가 5번하고 6번 하기 위해서 떠들었다고 했죠. 그렇죠? 자, 5번 가봐요. 이거 이제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비용 중에, 비용이라고 쓸게 그냥. 비용 중에 이게 제조 원가인지 아니면 비제조 원가인지, 제조 원가 아닌지를 구분해야 돼요. 이 비제조 원가라는 게 주로 이제 판매 관리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판매 관리비. 판매 관리비라서 제조 원가라는 말은 쉽게 공장에서 발생했다. 이거. 이런 것들. 아시겠죠? 얘네들은 다 뭐가 돼야 돼? 제품의 원가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시험에서 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또는 뭐 생산직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제조 원가인 거야. 아셨죠? 그 다음 비제조원가는 제품원가 아닌 거 쉽게 판매관리비 생각하시면 돼요. 판매관리비. 그래서 혹시라도 영업부에서 발생했습니다. 또는 관리직 또는 뭐 사무실에서 발생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비제조원가입니다. 제조원가 공장에서 발생한 게 아니잖아.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구분 가능하시겠죠? 그렇죠? 이런 문구 나오면 아 제조원가. 이런 문구 나오면 비제조원가. 제조원가 아니다. 그렇죠? 책에 써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 그리고 6번 가세요. 6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실기에서 입력할 때 중요한 신게 있어요. 자, 6번 가보세요. 6번. 전산 프로그램 입력 시 주의사항. 일단 상기업은 저쪽에 가서 할게요. 네, 이쪽에 가서. 사오는 게 뭐예요? 상품이고, 코드번호 외울 필요는 없고, 팔 때 우리가 상품 매출이라고 했죠. 그쵸? 근데 제조기업은 사올 때 기본이 뭐? 원재료고, 팔 때 기본이 뭐? 제품 매출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재고의 종류가 우리 상기업은 상품 사서 상품 파는 거니까 상품 한 개밖에 없잖아. 재고 종류가. 그렇죠? 근데 제조업은 보셨잖아요. 이게 몇 개예요 이제? 원재료도 있고 제공품도 있고 앤드 제품도 있는 거죠. 다 세 개가 있는 거지. 됐죠? 그리고 경비구분. 별표 100만 개. 자, 보세요. 경비구분. 다음과 같이 경비, 제조기업 보세요. 다음과 같이 경비를 구분해서 입력합니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제조경비면 요거면 몇 번대로 입력하래요? 500번대를 사용하셔야 되고, 500번대. 비제조원가, 주로 판매관리비거든요. 판매관리비라면 800번대 경비를 사용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죠? 제가 얘기가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시험에서 생산직 급여란 말이 나오시면 제조원가니까 얘는 제품의 원가가 돼야 되니까 500번대를 사용하셔야 되고 사무, 관리직
월급 급여라고 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800번대 급여를 사용하시는 거야. 구분하시죠? 아시겠죠? 그 다음 복리우생비 마찬가지야. 공장에서 복리우생비 발생했다 그러면 500번대 복리우생비를 사용하셔야 되고,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그러시면 800번대 경비를 사용하셔야 돼. 왜? 500번대 경비들은 다 모아져서 뭐가 돼야 돼요? 모아져서 제품의, 제품의 원가가 돼야 돼. 오케이? 자, 다시 보세요. 그래서 5번하고 6번, 요거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용을 쭉 떠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지금 했던 요 원가 계산하는 게 시험에 직접 나오진 않는다고 했어요. 분명히 제가. 직접 나오진 않지만, 요거 입력하는 거,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한 거니까 그냥 한번 듣고, 다음부터는 모르셔도 돼. 아, 모르시면 안 되지. 이해는 해야 되겠죠. 아, 저렇게 흘러가는구나. 원가 흐름이.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따라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